자, 요거. 요거 보세요. 지금. 완전 많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제가 가을, 요즘 가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선선한 날씨를 제가 딱 봐가지고 채집하러 왔는데요. 가을에는 어떤 생물이 살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먼저 이 쪽대 같은 걸로 수생생물, 수생곤충 같은 것도 관찰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산을 많이 못 갔잖아요. 산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자, 먼저 이렇게 하천,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동안 또랑 같은 데 왔는데요. 이걸 죽대로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새우 같은 걸 먼저 잡아볼게요. 새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와. 오. 여러분, 이게 생이새우란 건데요, 생이새우. 우와. 자, 생이새우는 엄청 많네요, 지금. 이게 아마 토화젓, 토화젓에 담겨 있는 새우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안 잡힌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친구는 여기 다 큰 거예요, 다 큰 거. 다 커가지고 한 요 정도로 크는 새우고요. 일단 이 친구들은 제가 먹이용하고 또 키우기 때문에 한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엄청 많았어요. 자,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뭐냐,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버들치도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생이새우들 엄청 나오네요, 지금. 이거 아마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한 뭐 잠자리 수채소 나왔네요? 이거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또 한번 죽대를 했는데요. 이번엔 엄청 나왔어요, 이번에도. 와, 올챙이 나왔어, 올챙이. 자, 뭐지, 이거? 무슨 올챙이지, 이건? 무슨 올챙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챙이도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되게 커요. 손가락 한 두 마디? 두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한번 챙겨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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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미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와, 다 새우예요, 새우.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떠서 잡아도 돼요, 떠서. 진짜, 완전 많아가지고, 새우가.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완전 많죠? 와. 오오. 일단 이것도 다 담아서 제가 한번 라면을 끓여 먹을게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와, 라면 끓여 먹어야 된다, 이건. 이거는 라면밖에 답이 없네요, 진짜. 와. 와, 잠자리 수채도 있고요. 수채도 한번 챙겨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새우가 사는지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어망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새우망이라고 하는데, 새우는 많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사실. 물고기가 진짜 많이 잡혀요, 이건. 자. 이렇게. 펼쳐가지고. 우와.
이건 또 제가 그때 만든 통이거든요. 이건 한번 잡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이제 어분을 이제 여기다가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어분을. 하지만 간단하게. 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도 어분을 한 이 정도. 요 정도만 넣어놓고 이제 물 속에 한 제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만 담궈놓고 있을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담그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 이거는 지금 막 떠내려와가지고 일단 떴었는데 이거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와, 안 잡혀요 이거. 이거는 실패작. 잠깐만 여기다 놔두고 제가 이제 통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통발을 놔둔 곳인데 과연 잡혀졌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과연 잡히라는 새우는 안 잡히고 몰챙이하고 물고기만 잡혔어요. 아 이거 새우 통발 맞나 이게? 새우 통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 새우는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물고기만 나왔죠. 물고기와 올챙이만. 진짜 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새우 한 마리 들어갔네요. 한 마리. 와 진짜 이 아이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제가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발은 여기까지 해보고 족대질로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시죠. 지금 고장났네요 족대가. 아 여기 보세요. 족대가 지금 끊겼어요 여기가. 와 뚫렸다. 저는 간단하게 해놓고 다시 해봐야겠네요. 새우가 많이 없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쪽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뜰채 딱 두 번으로 뜰채질 두 번으로 이만큼 잡았어요. 지금 한 번 했을 때는 진짜 올챙이하고 새우들이 많이 나오더니 두 번째 했을 때는 이렇게 개아제비 같이 나오더라고요. 개아제비가. 우와.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데려가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채집은 좀 더 재밌는 곤충 채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